안녕하세요. 유익한 여행지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굿투어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전꼭 봐야 할 여행지 정보 제2탄 영국 베스트 10 여행지입니다. 영국의 문화와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스톤헨지, 대형 박물관, 런던 아이, 비틀즈 스토리 등 AI 추천 여행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볼까요? 1. 스톤헨지. 스톤헨지는 영국 남부 지역에 높이 8m, 무게 50톤에 달하는 거석 80여 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귀중한 선사시대 유적입니다. 이 유적은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풀려지지 않고 있고, 만들어진 연대는 대략 기원전 3000년부터 20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스톤헨지에 사용된 석재는 셰일, 블루스톤, 사르센석으로 각각 바깥쪽 원과 안쪽 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셰일 서클은 셰일을 30개 세운 다음 그 위에 돌을 가로로 눕혀 원을 그리도록 배치했으며, 그중 일부는 높이 8m에 달하는 대형 석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광팀 일출과 일몰 시간에 방문하면 멋진 광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솔즈베리역에 도착한 후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여 스톤헨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버킹엄 궁전. 버킹엄 궁전은 영국 런던 시내 중심에 위치하며 1837년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식 때부터 궁전으로 격상된 후 영국 군주의 공식적인 사무실 및 주거지로 쓰이고 있어 현재 영국 왕실의 대명사입니다. 방수는 아련실 19개, 손님용 침실 12개, 스태프용 침실 188개, 사무실 92개, 욕실 78개를 포함하여 총 775개입니다. 연간 초대 손님은 약 4만 명입니다. 건물 특징. 버킹엄 궁전은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신고전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궁전의 주요 입구에는 화려한 돈과 컬럼이 장식되어 있으며 대규모 정원과 광활한 규모의 궁전 건물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궁전 앞에서 매일 열리는 근위병 교대식도 인기 있는 관람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궁전 내부 관람을 위해서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인기 있는 기간에는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3.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은 영국 런던 시내에 위치한 역사적인 종교 건물로 영국의 국가적인 행사와 의식의 중심지입니다. 이 건물은 13세기의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영국 왕실의 혼례, 왕위 계승식 등 다양한 역사적 행사들이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높은 천장과 다양한 창문이 건물 내부를 환하게 밝히며 건물 구조와 미적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평상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방문할 수 있으나 예배나 특별 행사로 이내 관람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방문 전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타워 브릿지. 타워 브릿지는 영국 런던에서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로 테임즈 강을 가로지르는 고유한 형태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유명합니다. 다리의 중간부는 침식교로 큰 선박들이 통과할 때 열리고 닫히는 멋진 광경을 선사합니다. 관광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할 수 있으며 브릿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됩니다. 타워 브릿지 관람을 원한다면 사전에 공식 웹사이트에서 티켓을 예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여름과 주말에는 예약 없이 입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하철은 타워 1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기차는 런던 브릿지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 히드로 공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5. 대형 박물관. 대형 박물관은 런던의 중심부에 자리한 세계적인 역사와 문화의 보고입니다. 1753년 개관된 이래로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미술품과 유물을 소장하여 방문객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문화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건물 특징. 대형 박물관 건물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역사적인 건축물로 기품 있는 입구와 장엄한 회랑 아름다운 촛대가 인상적입니다. 건물 내부는 광활한 전시실로 가득 차 있으며 다양한 문화와 시대별로 정리된 전시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실. 대형 박물관은 약 90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예술품, 역사적 유물들을 다양한 주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꼭 봐야 되는 추천 전시물. 로제타석은 기원전 196년 이집트에서 제작되어 멤피스에 세워진 석비로 고대 이집트어로 된 법령이 위에서부터 신성문자, 민중문자, 고대 그리스어 세 가지 문자로 번역되어 쓰여있는 화강암입니다. 엘긴 대리석 조각구는 고대 그리스의 대리석 조각들로 원래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건물에 있던 것들을 통째로 떼어온 것으로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대사 백작 토머스 브루스가 옮겨온 것으로 반출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전시물입니다. 포틀랜드 꽃병은 높이 약 25cm, 지름 18cm로 기원전 1년에서
2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청자색 유리꽃병으로 1810년부터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었습니다. 디러의 코뿔소는 알브레이트 디러가 잉크펜으로 그린 코뿔소 목판화입니다. 사본에 있는 설명에는 코뿔소가 리스본에 1513년에 도착했다고 써져 있습니다. 개관. 박물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상시 개관하고 있습니다. 6. 영국 해리포터 스튜디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제작 과정과 배우들이 뛰어난 연기로 만들어낸 매력적인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곳으로 영화의 배경과 소품, 의상 등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실제로 영화에 사용된 장소와 소품들을 볼 수 있으며 마법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린이 등 가족 단위로 여행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관람.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운영되고 공식 웹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런던 와퍼드 정션 기차역에서 무료 셔틀버스를 타고 약 15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7. 런던 아이. 영국 런던의 템스강변에 있는 런던 아이는 자전거 바퀴 모양의 회전 관람차로 밀레니엄 휠이라고도 불립니다. 높이 135m, 휠의 지름 120m로 2000년 완공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대관람차였으나 현재는 2014년 세워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하이롤러가 250m로 가장 높습니다. 역사와 구조. 2000년 3월 개업 이후 5년 동안만 잠시 운행할 계획이었지만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런던의 랜드마크로 부상하자 2002년에 영구적 운행을 허가받았습니다. 런던 아이는 32개의 유리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컵에 탑승하여 30분 동안 탁 트인 런던의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각 컵은 회전 가능하며 유리로 둘러싸인 디자인은 환상적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관람. 런던 아이는 1년 내내 운영되며 낮과 밤 모두 아름다운 런던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미리 사전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이며 버스와 각종 교통수단으로도 접근 가능합니다. 8. 멀섬. 멀섬은 스코틀랜드 서해안에 위치한 숨겨진 보석 같은 섬으로 아름다운 풍경과 푸른 바다, 역사적인 유적 등으로 유명합니다. 높은 산들, 청명한 호수와 강, 신비로운 숲, 그리고 환상적인 해변이 펼쳐져 있습니다. 멀섬은 작은 시골 마을들과 평야가 어우러져 자연의 아름다움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추천 장소. 듀아트 성은 높은 산 위에 지어진 멀섬에서 가장 유명한 성입니다. 해리포터 영화 호그와트 역사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토로세이 성은 아름다운 성과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멀 수족관은 해양생물 다양성을 탐험할 수 있는 작은 수족관으로 다양한 해양생물들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관람. 멀섬에서의 숙박 및 관광 투어, 예약은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멀섬은 기차나 자동차로 오반까지 간 후 오반에서 페리를 타고 섬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9. 옥스퍼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는 영국 옥스퍼드셔주에 있는 공립대학교로 1096년부터 학생들이 가르쳤던 기록이 있어 영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입니다. 세계 정계, 재계, 교육계 많은 주요 인물들이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이며 세계 인류 대학교 중 하나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는 39개의 칼리지와 6개의 홀, 4개의 대학과 여러 개의 학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세시대부터 현대 건축물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건물들이 옥스퍼드 대학교 캠퍼스와 도시 전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주요 출신자. 영국의 총리 28명, 노벨상 수상자 55명, 필즈상 수상자 3명, 아벨상 수상자 2명, 올림픽 메달리스트 120명이며 글로벌 대학 리더 포럼의 원 대학이자 로즈 장학금을 수여하는 대학입니다. 관람. 옥스퍼드 대학교 투어 및 관련 행사의 예약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기차는 옥스퍼드역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10. 비틀즈 스토리. 비틀즈 스토리는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전설적인 록밴드 비틀즈에 관한 박물관으로 비틀즈의 역사와 음악적 업적을 소개하는 장소입니다. 멤버들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과 그들의 음악적 업적을 살펴볼 수 있어 전 세계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이 방문합니다. 전시 내용. 비틀즈 멤버들의 아카이브, 의상, 악기 및 개인 소장품, 밴드의 역사와 음악적 진화를 담은 다양한 전시실, 비틀즈의 스튜디오 녹음 과정을 보여주는 멀티미디어 경험, 음악과 문화적 영향력을 탐구하는 인터랙티브 기능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관람. 오디오 가이드와 가이드 투어를 통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티켓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베스트 10에 선정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영국 추천 여행지.
10일 테이트 모던 현대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는 런던의 대표적인 미술관 12. 워싱턴 국립 갤러리 런던에 위치한 예술관으로 유럽의 다양한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음 13. 글래스고 과학센터 직접 체험하며 과학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장소 가족들에게 인기 14. 윈저 성 왕실의 거처로서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행사인 왕실 대회가 열리는 장소 15. 아이슬란드 영국에서도 접근 가능한 아름다운 아이슬란드의 자연 경관과 화산 온천을 탐험 가능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영국 여행지 베스트10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 설정하시면 시리즈로 이어지는 다른 나라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